참나를 자꾸 신비한 데서 찾으니까 못 찾습니다. 난데, 참나도 난데, 나중에, 나니까 내가 늘 느끼는 그 마음인데, 그 중에 가장 순수한 마음인데요. 물들지 않고. 자, 보세요. 방금 여러분 느끼신 그 자리가 존재한다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요. 그게 몇 살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몇 살에 난지. 나는 평생 요 마음이었거든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자리는 방금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색수상행식은 다 바뀌었어요. 생각 바뀌었어요. 감정 바뀌었어요. 오감 바뀌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10년 전의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청정한 자리가 여러분의 본질이고 이 자리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 영원할 상, 상, 락, 아. 그냥 나일 뿐이에요. 거긴 남도 없어요. 그냥 나만 존재했지. 우주랑 둘이 아니에요. 그냥 나만 있었기 때문에 우주에. 정, 생각, 감정, 오감의 이 오온이 그 자리는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청정합니다. 상락아정의 조건에 맞으면 그 자리 맞습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기도하는 중에 가장 벅찰 때가 언제일까요? 이 나라는 놈이 강력하게 드러날 때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고 생사 걱정도 여긴 붙질 못합니다. 안에 참나가 드러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상락아정으로 변합니다. 무상고 무아인 오온이 무상하고 허무하고 괴롭고 늘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는 이 에고의 마음이 일념으로 집중했을 때는 그 순간에 다른 신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오는 신통이 여러분의 참나가 드러납니다. 에고가 일념으로 뭉칠 때는 에고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에고는 잡스러워야 맛인데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에 참나가 각성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존재가 각성될 때 특징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이상 바랄 게 없어집니다. 이 자체로 만족이 오고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락아정의 느낌이 나타나면서 생사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셔도 이렇다라고 해야 힘이 있지 그 안에서 그 이 상태에 못 들어가고 기도하시면요 뭐가 됐으면 좋겠다 될 리가 있나 뭐가 됐으면 좋겠다 될 리가 있나 에고 노름을 한다는 건 이원성 세계 속에서 마음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